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클 거면은 이렇게 커야지. 내 얼굴이네, 얼굴. 내 얼굴. 오션. 제 얼굴만 하네요. 이런 것이잖아. 이런 게 좋지. 이거 이따 따가야겠다. 야, 내 얼굴만 하네. 저런 게 예쁘죠? 이쪽이 이제 저희 지금 교배 온실이거든요. 이제 상당히 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많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래도 별탈 없이도 크네. 근데 이게, 오, 얘는 여기 좀 오래간만에 들어와 보는데, 이야, 얘 엄청 컸는데, 얘도 수국이래요, 여러분. 얘가 수국이야? 어, 무서워. 야. 이게 매크로필라타입이라고? 아닐 텐데. 잠깐만요. 이거는 하이드레인자 에스페라. 에스페라. 하이드레인자 에스페라. 어, 털이 굉장히 많고. 하이드레인자 에스페라. 야. 교배 성공하면 정말 신기하겠다. 얘는 하이드렌자 아보레센스. 얘가 그러니까 복수국이 아니고 요즘 이제 인기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요런 타입들 때문에 지금 요즘 그게 인기 있다는 거 아니야? 그 불도화. 스위트 아나벨. 지금 이거 교배하려고 좀 이렇게 두고 있나 봐요. 정말 예쁘다. 어디 보자. 얘가 이제 요즘 인기 좋은 그 아나벨. 우리는 지금 이걸 다 파헤쳐가지고 교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참. 얘는 좀 핑크 아나벨. 색깔도 참 특이해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산수국이죠. 입도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하이드레인저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종이라고 하죠. 하이드렌자 매크로필라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붙어 있고, 하이드렌자 매크로필라, 하이드렌자 매크로필라 세레타 이렇게 보죠. 이쁘다. 그러니까 이게 꽃이 한꺼번에 이렇게 피는 것보다도 얘는 요 안쪽을 감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꽃보다도 여기를 감상할 수 있는, 꽃은 일종의 장식이고, 그리고 요 위에 있던 그 색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감상 포인트를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이상 교배용 온실, 수국 교배용 온실에서 한태호였습니다. 야, 이거 클라이밍 할 수 있는 이 수국 실제로 꽃 피는 것은 올해 처음 보게 되는데요.
입모양도 특이하고 꽃모양도 생각보다 상당히 좀 특이하네. 하이드레인지아 얘가 아노말라인가? 그렇구나. 하이드레인지아 아노말라. 하이드레인지아 아노말라 여러분들. 아노말라. ANOMALA. 하이드레인지아 아노말라. 입도 우리 손, 어린이들 손바닥만 하고요. 그리고 꽃도 굉장히 좀 특이하고. 클라이밍 할 수 있는 거. 하이드레인지아 아노말라.